생각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인체의 일부로서 두뇌는 하등 특별할 것이 없다는 원칙에는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인간의 손이나 췌장의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이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인 빙하기 말기 후로 변함이 없었듯이 두뇌의 기본적인 기능 역시 지난 1만 년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인체는 인간이 현세의 대부분에 걸쳐 살아온 지구상의 아프리카 사바나 등지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왔다. 친족관계의 수렵채 진민이 150명 남짓되는 작은 무리로 모여 살던 초창기 환경은 진화적 적응 환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두뇌를 포함하여 우리의 신체는 바로 이 초창기 환경에 적응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두뇌는 석기시대의 두뇌다. 인간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물론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들 중에 몇 가지는 문명 태동기의 것들이다. 하지만 아이디어에 관한 대부분의 역사는 이들을 무시한다.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책들은 통상적으로 문명 태동기의 문자 발명이나 예수 탄생 전 첫 번째 천년기의 위대한 현자들을 언급하며 훨씬 이후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조상들의 아이디어들은 무시되면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셋 다 나쁜 이유들이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문자로 적혀있을 거라고 넘겨짓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들은 문자로 적는 것보다 말로 전달하는 전통을 훨씬 더 높이 쳐왔다. 그들의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고고학자들이 파내는 유물 조각 속에 남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이 발굴해내도록 현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묻히기도 하고, 인류학자들이 그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전통적인 사회 속에 보존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오염된, 또는 주술로 퇴행해버린, 또는 미신으로 몽롱해진 원시인이나 야만인이 마음속에는 이름을 붙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독한 편견이 있다. 세 번째로 편견과 선입관에 물들지 않은 일부 학자들조차도 진보라는 관념에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는 가장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더 이전의 연구 대상은 무시해도 좋다고 합리화해버린다. 원시적으로 수렵채집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인간과 같은 사고 능력을 갖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3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후로 인간의 뇌 용량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인류의 지적 능력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전혀 없다. 어쩌면 아주 초기에는 무언가를 생각해볼 틈도 없이 썩은 고기를 처리하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사냥꾼이자 약탈자였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석기시대의 풍요를 누렸다. 즉 풍부한 사냥감, 높은 수준의 영양 섭취, 사회마다 다른 긴 농한기, 자연을 관찰하고 생각할 여유 시간들을 누린 것이다. 그 결과는 구석기 유물에 나타나 있다. 선사고고학자들은 현대 인류가 약 4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추정한다. 동굴 인간은 정말로 우리와 비슷했으며 같은 종류의 생각을 했다. 인류학자들은 유물의 해석을 도와준다. 엄밀하게 말해서 원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오랫동안 지구상에 존재해왔으며 똑같이 오래전에 인간으로 인식되는 존재로 진화한 조상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원시적인 아이디어를 가진다. 이것은 반드시 더 단순하거나 더 비과학적인 아이디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더 이전에 생겨난 아이디어라는 것뿐이다. 문명 초기의 전통에 가까운 사회에는 가장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발굴 작업에서 나온 유물들은 그것을 만든 인간의 마음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오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고 어떻게 치장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종교, 윤리, 정치, 또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어떤 증거도 글로 적힌 증거만큼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대부분의 일은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일어났다. 최소한 편린으로나마 우리가 가진 그러한 증거들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문자가 생겨나기 전이 아이디어들을 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원전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어들을 다룬다. 그런 아이디어들은 재현해내기가 쉽지 않다. 증거가 불분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본능을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본능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지니고 살아온 몇 가지 관념들은 어쩌면 이러한 식으로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디어와 본능을 오인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기원전 3만 년에서 기원전 만 년 사이, 누구였을까? 최초로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기호를 체계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인간은 누구였을까?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와 소통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동물이나 신으로 변신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마법과 주술로 자연을 통제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질서 있는 우주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시간을 측정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내세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세습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예술적 표현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점성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선과 악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음식을 의식에 따라 나눠 먹는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기원전 만년에서 기원전 천년 사이, 희생제물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농경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노동과 여가를 분리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성차별주의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국가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글을 쓴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결혼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도래색인 율법, 계율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신이 정의, 혹은 섭리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 원년 사이, 절대적으로 옳은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직선으로 진행하는 시간의 화살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이성은 탁월하다, 즉 이성주의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숫자가 실제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논리적 증명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원자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미신을 넘어서 과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인간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환생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법과 질서가 최우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공화정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지적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자본주의가 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전지전능한 유일신이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인간은 누구였을까?